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저 각방 신청 모임의 자 이번 시간에는 말모이사오 털띠바 기호의 회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언제나처럼 단어를 공부해 본 다음에 재밌는 회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마오 마오 bất thường bất thường chính xác chính xác kỳ lạ kỳ lạ kéo dài, kéo dài, liền, liền, hiện tượng, hiện tượng. 자, 오늘은 기후, 날씨에 관련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단어들이 수준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자어도 많이 있죠. 자, 첫 번째 단어, 마오. 자, 우리 초급에서 공부 다 하셨죠? 태풍, 태풍을 마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태풍이 온다, 혹은 태풍이 친다, 고 마오라고 했던 것도 같이 공부하셨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버트응. 버트 하면은 아니 불자예요. 자, 버트 하면은 한자어의 아니 불자예요. 트응은 보통, 평상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은 평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다른, 그러니까 이상한이 되겠죠. 혹은 정상이 아닌 이런 뜻도 됩니다. 버트응 하면은 이상, 이상한, 정상이 아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싹 하게 되면 정확한, 역시 이건 한자어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뭔가 해냈다라고 할 때 당연히 진싹이라고 하고요. 대화를 할 때, 맞아! 라고 할 때, 이제 강한 동조의 표현으로 진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긍정 표현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기라 하면은요, 이상한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상하다라는 단어로 라라는 단어를 이미 공부를 하셨어요. 이 라라는 단어는 낯설어서 이상한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되면 그런 표현이고요. 기라 하게 되면은 기이한,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그런 이상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우자이. 자, 깨우자이는요, 깨우 따로 자이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깨우자이를 한 단어로 공부하셔야 돼요. 깨우자이는 어떤 거가 지속되다, 어떤 거가 이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나 행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엔. 자, 리엔 하게 되면은 연이어서, 즉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뜸 하게 되면은 현상이라는 명사로요. 역시 한자어입니다. 현뜸, 현상.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들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타이도이, 타이도이, 꿰엔, 꿰엔, 제주, 제주, 칵엣, 칵엣, 엄텁, 엄텁, 엄우, 엄우, 넘목, 넘목. 네, 단어가 좀 많이 어려워졌죠? 자, 첫 번째 단어, 타이도이. 자, 바뀌다, 변하다. 이 단어는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네, 꾸엔 하면 익숙하다, 혹은 적응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쥬. 자, 제가 쉽다고, 지우가 견디다 라는 뜻이죠. 그럼 제쥬 하면 참기 쉽다 이렇게 되고요. 혹은 뭐 상쾌하다, 혹은 괜찮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칵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계절이 뚜렷한, 물론 오늘날에 우리나라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지만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그래도 좀 살기 좋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계셔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몽골이라든지 시베리아, 이런 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럼 이런 날씨는 혹독하고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든 날씨죠. 그런 것들을 베트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칵엣이라고 합니다. 칵엣. 네. 자, 그 다음, 엄텁. 자, 우리 습기가 많게 되면은 공기에 수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찝찝하고 꿉꿉하고 그런 거. 베트남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엄텁이라고 합니다. 엄텁. 여기서 텁은 낮다, 키가 작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엄텁 한 단어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엄우. 자, 우리 날씨가 흐리다.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의심스럽다. 혹시 이런 거 날씨 아시나요? 해도 안 뜨고 우중충한 날씨, 흐린 날씨. 베트남어로는 저희 엄우. 엄우라고 합니다. 흐린 날씨, 엄우. 자, 그 다음에 이 날씨가 축축하고, 네, 흐리고 구름 끼고, 그 다음에 축축하고, 그 다음에 꿉꿉하고 이러면은 뭐가 피기 쉬울까요? 곰팡이가 피기 쉽겠죠? 저도 곰팡이가 너무너무 싫어요. 네, 곰팡이는 베트남어로 넘목이라고 합니다. 넘목. 특히 넘이라는 단어는 버섯이라는 뜻도 있어요. 버섯이 곰팡이의 일종이려나요? 약간 비슷한 그런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균. 네. 자, 어쨌든 버섯 곰팡이를 넘목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단어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코하잉 코하잉
giá rét, giá rét, chuyển, chuyển, ấm áp, ấm áp, xếp, xếp, hành lý, hành lý, rét buốt, rét buốt, rơi, rơi.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코행 하면은 춥고 건조한. 여러분, 우기, 건기 할 때 건기를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무어 코라고 합니다. 자, 우리 코가 여기서 건조하다라는 뜻이고요. 행은 역시 춥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행 하면은 춥고 건조한. 우리나라 겨울 날씨가 주로 코행 하죠. 네. 자, 비가 잘 오지 않고 춥고 건조한, 대기가 건조한 이런 날씨 코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젯 하면은요, 매우 추운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젯 하면은 라인보다 더 추운 단계, 자 하면은 얼음이 오는 그런 추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추위가 같이 오게 된다면 어떤 걸까요? 혹한에 매우 추운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춥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추위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급이 막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주엔. 자, 주엔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옮기다, 뭐 이전하다 이런 뜻인데요. 주엔 쌍, 이래서 뒤에 쌍이 붙게 되면 뒤에는 그 목적지가 나오죠. 네, 그래서 주엔 쌍 꽁띠 캉 하게 되면 다른 회사로 옮기다, 다른 회사로 이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압 하면은 따뜻한 이란 뜻이에요. 엄압, 우리 엄, 저희 엄, 그래서 소급에서 엄이라는 단어가 따뜻하다라고 배웠는데요. 이 엄압도 역시 비슷한 뜻으로 이제 날씨가 따뜻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셉. 자, 셉 하면은 짐을 싸다 혹은 배열하다, 쌉셉의 셉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셉 행리, 짐을 싸다라는 뜻입니다. 셉 행리, 짐을 싸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추위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우리도 날씨가 꽁꽁 얼어서 날씨가 너무 춥다, 혹한이다, 뭐 뼈가 시리는 추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자, 우리 젯 무엇 하게 되면 시리게 추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젯 추운 거고, 무엇이라는 단어가 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빨이 썩으면 시리죠. 그것도 무엇이에요. 자, 그래서 젯 무엇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살이 애고 시리는 그런 추위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이. 저이 하면은 뭔가 물건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다 혹은 떨어지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베트남어에서도 저이라는 단어가 그런 급격한 기온 변화를 나타낼 때, 기온이 떨어졌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단어가 좀 많아서 좀 속도를 내서 가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지우 앵흥, 지우 앵흥, 짱, 짱, 릭징, 릭징, 저, 저, 토이, 토이, 앵흥 된, 앵흥 tới, 부이 시우 nhỏ, 부이 시우 nhỏ, 위험, 위험. 네, 아주 우리의 익숙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향을 받다. 자, 여기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받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앵흥이라는 단어가 영향이라는 뜻이죠. 지우는 견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우 앵흥 하게 되면 영향을 받다 라는 뜻이 되고요. 만약에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이 뒤에다가 드나 혹은 구어 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뒤에 있는 거의 뒤에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영향을 끼치다는요, 앵흥 뒤에 낸 이나 떠이가 돼서 그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영향을 받다라고 할 때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면 앞에 드업을 붙이시면 되고요. 그 영향이 누가 봐도 나쁜 영향이다, 그럴 때는 비를 붙이셔도 됩니다. 찌우를 붙일 때는요, 이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찌우를 붙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향을 받다, 영향을 주다 다 공부했고요. 두 번째 단어, 짜잉 하면은 피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짜잉, 피하다. 자, 릭징. 자, 요 단어 꼭 알아주세요. 스케줄이나 일정. 네, 어떤 여행을 간다, 어떤 출장을 간다. 그런 스케줄 일정을 뭐라고 하냐? 릭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람. 우리 바람, 저. 네, 바람은 저죠. 바람이 분다는 뭘까요? 꺼, 저. 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초급 강의할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람 피는 놈들 꼬죠.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 하면은 명사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중급이 되면은 바람이 분다라는 단어도 조금 수준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꼬저 하면 이제 초급 수준에서 바람이 부는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바람이 불어오는 살랑살랑 이런 바람이 부는 이런 거 할 때는 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토이는요, 우리 입으로 부는 악기 있잖아요. 플루트라든지 아니면 필이라든지 이런 거 분다 할 때도 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토이 하면 바람이 분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환경 문제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 바로 미세먼지 문제죠. 자, 미세먼지 베트남에서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베트남어로 뭐라고 할까요? 무이 시우녀라고 합니다. 무이가 먼지예요. 자, 시우는 슈퍼. 네. 우리 슈퍼마켓을 뭐라고 하죠? COT. 네, 슈퍼맨을 뭐라고 그러죠? 시우년. 네, 슈퍼 모델을 뭐라고 하죠? 시우머오라고 하죠. 자, 이 슈퍼로 요 작은 먼지, 그러니까 미세한 먼지가 바로 무이시우뇨예요. 다른 말로는 무이시우민. 네, 민 하면은 이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아주 잘 자란, 그러니까 미세한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무이시우뇨 혹은 비우시우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미세먼지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위험 하면은 위험한, 역시 한자어니까 이거는 발음이 정말 비슷해요. 위험, 위험, 네, 위험한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들 아주 활용성이 좋은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단어 공부 꼭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회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네, 글이 많다 보니까 따라다니는데 너무 쉽지가 않네요.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황 씨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어묵과 nghe nói là ở Biển Đông sắp có bão. Ủa? Lại có bão à? Càng ngày thời tiết càng lạ thật đấy. Theo em biết, tháng này có bão là chuyện bất thường, phải không anh? Chính xác, thật kỳ lạ. Cuối tháng 12 vừa qua, trời mưa kéo dài 10 ngày liền như mùa mưa. Thường tháng 12 ở phía Nam thì đã bắt đầu mùa khô rồi. Đó là hiện tượng thời tiết bất thường. Đúng, gần đây, thời tiết thay đổi nhanh đến mức làm nhiều người ngạc nhiên. Ngày thì nhiệt độ xuống dưới 22 độ, ngày khác thì lại nóng lên đến 32 độ. 네,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호황과 유진이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호황 씨가 저희 어묵과 날씨가 너무 흐리다. 네, 너희 듣자 하니 비엔동. 자, 비엔동 하면은 동해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동해를 네, 일본해라고 하면 너무 싫잖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남중국해 이렇게 하면 너무 싫어해요. 네, 동해라고 해석해 주세요. 베트남어로 그곳에 있는 바다를 비엔동이라고 합니다. 동해. 듣자 하니 동해 지역에 쌉고바오 곧 태풍이 온다던데? 네? 우와? 네? 네, 이렇게 놀란 표현. 우와? 네? 네. 자,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라이코 바와 또 태풍이 온다고요? 강하이 더이 띠 강라 더더이. 날이 갈수록 날씨가 라 이상해요. 더 진짜. 그렇죠. 자, 태오엔비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거 바오 이번 달에 태풍이 오는 것은 주엔 버트엉 이상한 일이죠. 바이콩아잉 정상이 아닌 일이죠. 맞나요, 오빠? 진짜 정확해. 덧길라 정말 이상해. 네, 자,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 변화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도 역시 똑같이 네, 그런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정말 이상해. 꼬이 당무의 하이 그것과 지난. 자, 여러분, 우리 12월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이 6월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2월은 내가 앞으로 6개월 후에 만나게 될 12월이 있고요. 6개월 전에 내가 지나온 12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난 12월 어떻게 표현하냐? 뒤에 부엌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12월 말에 저희 뭐 비가 왔는데 깨우자이 무잉아이 린 10일 연속으로 비가 오는 게 지속이 됐대요. 자, 뉴 마치 뭐뭐처럼 뭐뭐 우기처럼. 자, 남부에서는요 4월부터 대략 10월까지가 우기고요. 11월부터 네,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고요. 그 11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가 건기예요. 12월 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건기인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에는 비가 마치 우기처럼 10일 연속 왔어. 네, 이렇게 해서 그 날씨의 이상함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드엉 당무에 하이 어 비아남.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쪽 지역에서 주로 12월이면은 나바또 이미 시작했어. 뭐 코소이 이미 건기가 시작한 그때야. 놀라 그것은 히엔뚱 더이띠엣 버트웅 이상 기후 현상이야. 그 더이띠엣도 여러분 때로는 기후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쩌이 그다음에 더이띠엣
기호 이세 가지 단어가 구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날마다 있는 아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떴다가 비가 내렸다가 바람이 불다가 이런 일시적인 일기현상을 저희라고 하고요. 더이띠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이띠을 때로는 기후라고 해석하셔야 될 때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상 기후 현상 베트남어로 히엔덩 더이띠 머트엉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상 기후 현상이다. 농 맞아요. 근데 자 요즘에 더이띠 날씨가요 타이 노인양 너무 빨리 바뀌어요. 자 여기 덴묵 나왔습니다. 자 덴묵이 나오게 되면은 앞에는 형용사 여기서 지금 형용사로 보이지만 타이 노이라는 동사 뒤에서 부사처럼 쓰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형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문장으로 절로 했을 때 덴묵을 타고 지금 가는 거죠. 자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람 니웅 응앙 니엔 많은 사람들을 응앙니엔 놀래게 만들 정도까지 날씨가 바뀌는 게 어떻다? 빠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건더이 하면 최근에라는 뜻이고요. 자, 응아이티. 자, 어떤 날은 니에 또.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어떤 날을 해석한 이유는 응아이티, 그다음에 뒤에 응아이칵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이렇고 다른 날은 이렇고 그래서 티가 두 가지를 대조 설명하면서 그 포인트를 티로 잡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날은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날은 날씨가요. 네, 온도가요. 수온즈의 하이미 하이도. 온도가 22도 이하로 내려가고요. 또 어떤 다른 날은 또 자, 어디까지 오른다? 32도까지 올라 더워집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레는 더워진다라는 이 농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우리 덴 플러스 숫자,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덴 플러스 숫자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정도면은 그게 높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했죠? 32도까지, 그래서 까지나, 이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까지나 올라간답니다. 더워져요. 네. 자, 그래서 베트남에도 이상 기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기후가 심각해지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심각해지는 것이 아,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번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읽어보자. 태 더이티 하노이티 사우 소보이 탱포 호치민 티 더이티 어 하노이 dễ chịu hơn nhiều phải không? Không, khí hậu Hà Nội khắc nghiệt lắm. Hà Nội có bốn mùa, nhưng mùa hè và mùa đông rất dài. Từ tháng 5 đến tháng 9 là mùa hè. Vào mùa này trời mưa nhiều lắm, nên rất ấm thấp. Tường nhà dễ bị nóng mốc. Còn mùa đông thì kéo dài từ tháng 11 đến hết tháng 3. Đặc biệt là tháng 1 lạnh lắm, đó là thời kỳ khô hanh, có những ngày giá rét, những ngày rét thấu xương. Tháng 2 mới đỡ giá, thời tiết là lý do chính khiến anh chuyển vào Nam sinh sống. 네, 자,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 그러면요. 자, 지금 호치민의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요. 자, 어디로 갔을까요? 네, 하노이로 갔네요. 그러면 하노이 날씨는 어때요? 티 사오. 그러면은 대나오랑 같은 말이에요. 티 사오. 그러면 하노이 날씨는 어때요? 소보이 뭐뭐에 비해서 호치민 시에 비해서 더이 띠어 하노이. 하노이 날씨는 제지우 헌 니우 많이 더 상쾌하겠네요. 견디기 쉽겠네요. 파이콩 맞나요? 자, 반전 콩. 아니? 네, 아니었습니다. 기호 하노이 카키드람. 오, 게다가 하노이의 기운은 매우 힘들대요. 자, 여기서 의역을 좀 해주셔야 돼요. 혹한이다, 혹서다. 어쨌든 그두 가지가 다 해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의 기운은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어라는 말, 칵니엔이라고 이제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자, 하노이 있고 뭐? 하노이는 사계절이 있는데, 자, 뭐가 문제일까요? 여름이랑 겨울이 매우 길대요. 자, 5월부터 몇 월까지? 9월까지가 바로 여름인데요. 이 계절에는 비가 오는데 많이 온대요. 너무. 그래서 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아주 꿉꿉하고 축축하고 한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뜨엉냐. 자, 집의 벽이. 자, 뜨엉 하면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 집 여기 이제 뭐뭐 하기 쉬워. 비 넘목. 아까 넘목 하면은 뭐였을까요? 곰팡이였죠. 그럼 곰팡이 쓴다. 자, 그럼 우리 그집 벽의 입장에서는 곰팡이 세게 되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비를 붙였습니다. 자, 벽에 집 벽에 곰팡이가 세기가 쉬워.
그리고 또 겨울은 겨우자이자 지속이 되는데 언제부터? 11월부터 3월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는데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네요. 자, 특히 자, 당못. 자, 1월 달은 라인람 너무 추워. 놀라 더이기 코아잉. 그때는 시기야. 어떤 시기냐? 춥고 건조한 시기야. 어, 융아이. 자, 이러한 날들이 있어. 자제. 자, 아주 추운 얼음이 오는 것 같고 아주 혹한인 아주 추운 그런 날씨가 있고 뉴아인즈 더우송. 자, 어떤 날들은 또 어떠냐? 자, 자젯보다 한 단계 더 추운 게 젯 더우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엉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수엉은 뼈예요, 뼈. 더우하면은 그 더우송하게 되면 뼈가 시리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젯 더우송하면은 어떨 정도로 추운 걸까요? 추위에 뼈가 시릴 정도로 춥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자젯보다는 젯 더우송이 더 추운 게 됐겠죠. 자, 어떤 날들은 추우면서 얼음이 얼고 어떤 날들은 아주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워.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인가 봐요. 이분은 한국 오면 안 되겠다. 그죠? 자, 당하이. 자, 2월달 돼서야 비로소 너자. 추위가 좀 얼음 오는 추위가 좀 덜해. 우리 너비였던 기억나세요? 정도가 덜하다. 자, 더이띠 라 리조. 날씨가 바로 이유야. 자, 어떤 이유예요? 리조칭. 주된 이유야. 기엔. 자, 우리 기엔 하면은 A, 기엔, B 어쩌고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나로 하여금 주인바오남. 남쪽으로 이전해서 싱송 생활하게 만든 주된 이유야.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 바오라는 단어.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북쪽으로 베트남 영토 내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할 때는 자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고요.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는 와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분은 하노이 살다가 어디로 왔어요? 남쪽으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를 쓰지 않고 디를 쓰지 않고 와오를 썼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주엔이라는 단어 뒤에 바오는 역시 목적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 주엔쌍처럼요. 남쪽으로 이주해서 생활하게 만든 주된 이유이다. 뭐가? 날씨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정말 기네요. 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수 앙 생자 발런 랜 엄와이 박 용 기호 엄압 어 종남 làm cho mình dễ sống hơn nhiều. À, thế à, em cũng vậy. Hễ đến mùa đông là em xếp hành lý đến Việt Nam. Từ mấy năm trước vào mùa đông Hàn Quốc rất buốt đến nỗi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không dám đi ra đường. Trước đây vào mùa đông ở Hàn Quốc cứ 3 ngày lạnh thì 4 ngày ấm lên. Nhưng hiện nay thì khác hẳn, cứ 3 ngày lạnh thì 7 ngày cực kỳ giá rét. Có nhiều ngày nhiệt độ rơi xuống dưới âm 10 độ do chịu ảnh hưởng của không khí lạnh từ Siberia. Em không chịu nổi nên cứ phải đến Việt Nam để tránh cái lạnh. 네, 자, 이제 한국 날씨에 대한 설명도 나오네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막주. 자, 막주 A인 용비. 찾았나요? 막주의 인용비. 자, 비록 내가 태어나고 런랜 자라다 응와이박 북쪽에서 자랐지만 여러분 응와이라는 단어, 쫑이라는 단어가 북쪽이랑 남쪽 앞에 붙는데요. 이거는 약간 종별사처럼 보는다고 보셔도 돼요. 해석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북쪽에 갈 때 자라고 하는 거고요. 남쪽에 갈 때 와우라는 동사가 사실은 이 단어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고급에서는 북쪽, 남쪽 할 때 북이라는 단어 앞에 why 붙이고요. 남이라는 단어 앞에 쫑이라는 단어 붙인다는 거 또 알아주세요. 해석은 안 합니다. 자, 비록 나는 북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 따뜻한 기후, 어디에? 남쪽의 따뜻한 기후는 나를 어떻게 만든다? 제 송헌 뉴. 매우 많이 더 살기 쉽게 만든다. 네, 그렇죠. 요즘에 이런 이유로 호치민으로 이주하는 하노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아, 대야. 네, 그래요? 엠 공포이. 저도 그래요. 자, 해 동그라미 해주시고 라 동그라미 해주세요. 뭐 하기만 하면? 겨울이 오기만 하면 저는 짐을 챙겨서 베트남에 온답니다. 그 머이남쪽?
그몇년 전부터, 자, 뜨름부터, 뭐이 남쪽 몇년 전부터 마오모동 하고 한국의 겨울에는요, 쨋붓 추운데 어떤 추위예요? 아주 시리는 추위, 사리 애는 추위가 자 있었는데요. 자 볼게요. 넨도이 뭐할 정도로 자 추위가 사리 애를 정도였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뒤에 문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추위가 사리 애리는 추위인지 네 그거를 표현하고 있네요. 따까모잉에 대해 콩삼 니자드 모든 사람들이 다 콩삼 감히 못 말할 수 없다. 니자드엉 길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 거리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는 게 감이 안될 정도로 그 정도까지 한국의 날씨가 몇년 전부터 쎄고 아주 시리게 추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문장 볼게요. 쩍더이 자 예전에 마오모동 어한고 한국의 겨울은요. 자끄 동그라미 해주시고 티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거는 해 에이 라비랑 비슷한 말이에요. 자 3일이 춥기만 하면 4일은 따뜻했다. 여러분 사만사온 아시나요? 네. 옛날 우리나라 겨울 날씨였는데 3일이 추우면 그 다음에 4일은 좀 따뜻한 날씨 이런 걸 사만사온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거를 베트남어로는 그방아이라인 디본아이엄렌. 자, 3일이 추우면 4일은 따뜻해졌는데 용 하지만 오늘날에는 칵칵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 한이라는 단어 형용사 뒤로 들어가서 완전히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방아이 자, 3일이 추우면 네, 3일이 추우면 7일은 극기, 아주 극한으로 자젯, 아주 얼은, 꽁꽁 얼은 추위예요. 꼬니웅아이, 자, 매우 마른 날이 있어요. 니에또, 자, 온도가, 기온이 절수옹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저의 엄무이도세, 엄 하면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도로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저, 뭐 때문에? 지우 앙흥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컴킬라인 추운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이 추운 공기 어디서부터 왔어요? 시베리아부터 왔죠? 자 요즘에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 차라리 미세먼지가 없으려면 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를 마더러시아 이렇게 막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참고로 시베리아는 베트남으로도 시베리까지만 있습니다. 네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자, 엠 콩치우 노이. 자, 우리 콩 뭐뭐 노이. 어려워서 도무지 뭐뭐 할수 없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계속 파이 해야만 했어요. 낸 비엔남 베트남에 계속 와야만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짜인 까일랑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우리 기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심도 있게 베트남 분과 논하실 수 있을 정도의 회화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와, vào mùa đông Hàn Quốc là như vậy à? Anh dự định đi du lịch ở Hàn Quốc vào mùa đông. Anh có nên thay đổi lịch trình không em? Theo em, anh nên đi du lịch ở Hàn Quốc vào mùa xuân, đặc biệt vào tháng 5 là tốt nhất. Vào tháng 3 đến mùa xuân, trời đỡ lạnh. Nhưng do gió thổi từ Tây sang Đông, ảnh hưởng tới Hàn Quốc, nên không khí rất ô nhiễm, đặc biệt gió thổi mang theo bụi siêu nhỏ từ Trung Quốc đến nguy hiểm lắm. Tháng 5 trong không khí mới không có bụi đó. Ôi, Hàn Quốc cũng có nhiều vấn đề về khí hậu nhỉ.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베트남 사람에게 혹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여행이 언제가 좋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호앙이 놀랬어요. 마오모동 한국 라인유버야. 자, 한국의 겨울은 그렇게 춥다고? 앵스딩. 자, 나는 올 예정인데. 디줄리어 한국 마오모동. 겨울에 한국에 여행 갈 예정인데 내가 꼬넨 컹 이렇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꼬넨 컹 하면은 이렇게 해야 할까? 동생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 타이도일 릭징 스케줄을 타이도일 변경을 해야 될까? 자, 태호엠 저에 따르면 당신은 낸 디줄리어 한국. 자, 한국을 여행을 하세요. 언제? 봄에 여행하는 게 좋겠어요. 자,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는요. 태오 1인칭, 그 다음에 2인칭 낸,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태오 M, 태오 1인칭,
Theo em, anh nên, 이인 칭 nên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한국에 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 언제? 봄에 가는 게 좋겠어요. 딱비엔. 특히, 와우, 당남 라돈 떤엽. 자, 언제 가는 게 제일 좋대요? 네, 5월에 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3월에는요, 낸무어순 봄이 오긴 오는데요. 저희 더 얼랭, 날씨가 좀 덜 추워지긴 하죠. 뇽, 하지만, 자, 뭐 때문에? 조, 이거 때문에. 조, 도이뚜, 떠이쌍.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자, 우리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우리나라 말에서는 편서풍이라고 하죠. 편서풍, 베트남어로 조, 도이뚜, 떠이쌍, 농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서풍이 앵홍, 떠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 한국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콩기접 오님, 자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매우 오염됩니다. 특히 저더이, 자, 이 부는 바람이 바람이 불어서 망태어 가져온대요. 뭐를? 무시운요, 미세먼지를 가져온대요. 자, 어디서부터? 중국에서부터 온 미세먼지를 가져옵니다. 위험람, 너무 위험해요. 자, 당남, 5월달에 좀 콩기, 자, 공기 중에는 뭐이 비로소 컴꺼 부위도 그 먼지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네,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황이 놀랐어요. 오, 한국도 역시 꼬니우 번데베 기호니, 기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조금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17과다 보니까 이제 고급 수준이에요, 거의.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원하는 이야기, 예를 들면 기후나 날씨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네, 암기하시고 꼭 네, 다시 복습하시고 꼭 말하기 연습도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청량감을 주는 우리 베트남 언니들 사진 보고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과에, 아, 이번에 16과였죠. 다음 과 17과에서는 베트남의 민간 예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제발.